Nice Game TV. Gold mean a thing if you ain't got that swing. 고품격 LOL 토크쇼 룰러와 좀 호응 좀 해. 우리 이거 좀 포맷을 좀 만들 시작하는 거를 포맷을 만들어서 좀 네. 괜찮게 좀 하자. 우리 아무리 우리가 당구지 시작해. 뭐야? 왜? 대본을 근데 만들면 고품격 LOL 토크쇼 롤러. 아, 당구 역시 날개의 탑이야. 당구 역시 탑이십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모두 대본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자, 특별 편성된 롤러가 누구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특종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저번 방송에 사실 낚시를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나는 로코도코에 대해서는 낚시하지. 로코도코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네. 사람들은 그거를 다 궁금해했었고 네. 나는 맨 처음에 떡밥을 던지는데 어떻게 떡밥을 던지냐면 미국에서의 김동수 아, 그게 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 해서 오, 막 이래서 그 얘기 다 했, 내가 얘기한 대로 다 얘기했는데, 네. 정작 사람들은 다른 걸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롤루아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아님을, PD수첩이 아님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각종 그 관계자들이 김동수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기피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뭘 이거 얘기해도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얘기해도 돼요? 허. 그리고 아예 얘기조차를 안 해줍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동스포일러. 점점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해요. 아예 말을 안 해주고 있고, 질문을 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런 필요가 없다. 나 지금 큰일 날 뻔한 얘기했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어떤 얘기면 진짜 롤러화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했었던 지금 이제 용쟁호투랑 IPL이 진행이 되면서 리빌딩된 팀들의 지금 전력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네, 그런 진짜 LOL 이야기로 전문가들이 보는 우리를 사람들이 전문가로 굳이 인정해주진 않지만 동네 형이 얘기하네. 일단 IPL 스타트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네. 빨리 진행해서. 그래서 첫 번째 화제는 현재 이제 리빌딩된 팀들의 전력들이 쫙 오픈이 된 상태고 경기들을 어쨌든 한 번씩 다들 보여줬어요. 용재호토와 IPL을 통해서 그 경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 팀이 어떤 것 같다라는 걸 좀 순서대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용재호토를 통해서 확실하게 떠오른 팀은 KTAB팀. 네, 그렇습니다. 굉장한 실력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B팀은 일단 이겼고요. 네. A팀은 IG 인빅터스 게이밍에 지기는 했지만 3-2. 3-2로 졌고 개인기로서는 이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개인기 일단 1-1 싸움에서는 다 이겼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뭔가 전략을 확 바꿨을 때 라인 수합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뭐 그때 A가 이기고 B가 졌죠? 네. A가 이기고 B가 졌나요? 네. B가 스타트, 전 스타트예요. 아, 그런가요? 네. 네. A가 이기고 B가 이렇게 헷갈리네. 순서대로 해서 그러면은 용쟁호투 순서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날에 저희가 8강에서 KT 롤스터 A팀과 로망이 경기를 했고 KT 롤스터 A팀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경기 자체가 3-0이 나왔는데 KT 롤스터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 셌다. 로망이 사실은 프로팀들에서도 스크림 상대로 꾸준히 할 정도로 충분한 기량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KT 롤스터가 이겼고 KT 롤스터가 이긴 소영 좀 풀어! 듣고 있어요. KT 롤스터가 이긴 바탕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뭐였냐면요, KT 롤스터에서 계속해서 저격전이 있어요. 아, 그걸 중요한 게 왜 할머니 할머니 남방을 입고 왔니? 이게 왜 할머니 남방을 입고 왔니? 무지개 떡 예쁘잖아요. 꽉 껴! 안 불편한가봐? 그때 터질 것 같은데 카타리나 라이즈 럼블을 계속 저격밴을 하면서 이제 그 탑에 천주 선수의 럼블을 밴을 하고 그 다음에는 미드에서 계속해서 그 카타리나와 라이즈를 밴해주면서 이것만 밴하면 이긴다고 KT 롤스터가 확신을 갖고 경기를 했다고 선수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롤스터가 단순히 개인기량뿐 아니라
상대 팀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전력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픽밴부터 앞서가는데서도 저희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으로 출발점이 좀 많이 좋지 않나. 좀 반대로 말하면 로망은 그 두 개만 변하면 이긴다는 것 자체가 로망이 그만큼 실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런 팀이 돼서는 안 되지. 뭐 하나 변했는데 그럼 걔는 볼 거 없다. 관영이한테 한마디 하세요. 똑바로 해라 이제. 그리고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그날은 뭐 그런 밴도 있었지만 로망이 아 젓가락 좀 넉넉하게 달라 그랬더니 두 개 더 줘서 두 개. 관영이가 쌌어. 똥을 아주. 그러니까 관영이로부터 출발하는 팀이 로망인데 춘향이가 싸니까 뭐 다른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일단은 KTA 팀은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긴 하지만 네 실력은 기대 이상. 실력만큼은 인정해 준다라는 분위기. 네. 그리고 뭐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은 월 선수 초월 아이디로 이제 아 초월이 우리 맨 처음에 거기서 나오지 않았어? 카페 그 트롤 대회? 맞아요. 맞지. 초월 잤나? 네. 초월이 그 별명이 붙었대요. 그 친구들한테 NLB의 매드라이프. 아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 너무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대신에 나도 뭐 아 부담스러워서 싫다는 거야? 네. 아, NLB라는 나라 비교하는 게 싫다. 그게 아니라 매드라이프라는 메라 자체가 그래서 나는 메라는 목표긴 하다. 근데 그그 네. 그 목표는 메라가 자기가 인정하는 거는 어떤 기타 뭐 떡밥이나 이런 걸 쇼맨십 뭐 이런 걸로 올라간 게 아니라 실력 하나로 누구도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존경하고 목표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A팀에 분명히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초월은 정말 그때도 침을 찍 뺐는데 피클이 내가 싫다고. 그러니까 초월은 그 당시에도 정말 단연 돋보이는 서포터였거든. 네. 서포터인데 잔나로 막 정말 위기를 막 극복해주는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이 친구는 진짜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KT에 딱 종지를 틀면서 정말 멋진 모습 플레이를 보여줘서 KT A팀의 네. 미래는 거기다 이제 4강에 올라왔으니까 LGIM과 지금 예, 또 다음 다다음 주에 영혼의 다음 주에. 라이벌 예. 이제 붙게 되니까 그때 한 번 더 네.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IM 얘기를 또 좀 해보면 LGIM은 싸이공 조커스와 했었나? 네 상대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약팀이었죠. 결과를 놓고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약팀이었고 3대0 승을 가져갔고 하지만 진짜. 지금은 약팀이라고 방심할 수 없다라는 게 그렇죠. 일단은 그때 경기에서는 1경기 같은 경우에는 미드킹이 카사딘을 플레이를 했었고 2경기는 라일락이 또 잭스로 10킬 미드킹은 오리아나로 14킬 그리고 3경기 같은 경우에는 23분에 57킬이 나왔어요. 그쵸. 그 정도로 이제 근데 나는 그때보다 싸이공 조건도 정말 써레를 치지 않아 끝까지 그걸 뭐 던진다고 표현하신 분들도 지금 어쨌든 끝까지 어떻게든 뭐든 해보려는 모습이 그러니까 뭔가를 던져도 그렇게 던지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던진다기보다 왜 써레를 치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 끝까지 우리는 얘네들한테 뭔가를 배워보자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네. 아무튼 LGIM이 그래서 전력적인 면에서 그때는 그 느낌이 들었으니까 항상 표현했던 뭐든지 할 수 있지만은 뭐든지 하지 못한 팀이다라는 게 라일락이 탑을 가고 라이비 선수가 서포트로 들어오면서 가능해진다 싶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 약자였기 때문에 LGIM의 강점이 너무도 도드라지게 보였었어요. 근데 IPL 경기에서 문제는 LGIM이 그쵸. 졌어요. 나진 소드한테 굉장히 그것도 처참하게, 네, 처참하게. 밀렸고 뭐 근데 라인, 예. 일단은 뭐 그 나진 소드의 경기를 보고 LGIM이 아직 나진 소드한테 안 되는구나 라고 평가하기 나는 한 판이었기 때문에 좀 이르다고 생각이 드는 게 초반에 제이스가 더블 버프를 먹고 킬 2킬을 먹고 그것도 막눈에 제이스가 그렇게 시작하고 라인 수합을 하면서 모든 게 말려버린 상황. 라일락 할아버지가 와도 할아버지고 원래 못하겠지만 라일락이 2명, 3명, 5명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기는 좀 쉽지 않나 어렵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더블 버프를 줄는 상황을 만들어낸 자체에 대해서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커뮤니티에도 그런 글이 오더라고요. LGIM의 플레이 자체가 팀게임 느낌이 안 난다. 솔랭의 느낌 진짜 잘하는 천상계 솔랭의 느낌 솔랭이 너무 느낌이 강하고 그게 약한 상대를 했을 때는 더블 버프 아니었나요? 네? 더블 버프가 아니었나요? 블루만 있었나요? 블루를 먹으러 오다 레드를 먹고 블루를 먹으러 오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블루만 조공을 한 거구나 제이슨. 아니죠, 레드를 줬죠. 아, 레드를 준 거구나. 네. 아. 그 알겠습니다. 그 그래가지고 LGIM이 약자를 상대로만 강한 경기를 보여준다면 결국엔 언젠가 정치할 수밖에 없을 거고, 좀 이기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한 명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좀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강력한 오더를 따르는. 네. 딱 지금 LGIM에게 필요한 거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아닐까. 링트러리 카리스마는 어? 사진으로 딱 나오는데 링트러리 카리스마는 제대로던데? 잘생겼어요. 머리를 이렇게 했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묶으니까는 어, 카리스마가 그리고 이제 용재호트 3일차 같은 경우에는 KT 로스터 B와 인비터스 게이밍의 경기였죠. 그때는 생각지도 못한 3대2 접전을 가면서 인비터스 게이밍이 승리는 했지만 롤 KT 로스터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고, 가장 역시 멋있었던 건 1경기에서 류상욱이 아리로 아~ 다 쓸어버리는 경기. 그러니까 나는 진짜 5경기까지 가는 접전 그때 패배했는데 마지막 블라인드 픽에서 아리를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때 오리아나를 했나요? 마지막 경기에서 류 선수가 예 오리아나를 보냈죠. 하면서 무난한 요즘에 대세 챔프로 했는데 아리를 너무 잘해, 기가 막힌 아리 플레이를 보여줬구나. 아리가 아직까지도 살아있구나. 네. 근데 그거를. 아리만 흥했죠. 잘하는 모습. 오리아는 좀 아쉬운 모습. 전반적으로 다른 걸 또 다 잘해야 되는데. 근데 류를 그걸로 뭐라 그거 딴 걸 잘 못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아리에 비해서 레이팅 1인데 지금요? 근데 레이팅 어. 1위로 보기에는 그 포스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돼도 마찬가지죠. 근데 레이팅으로 따지는 이게 팀게임이 되면서, 레이팅은 솔직히 혼자 하는 게임이고 팀게임이 되면서 레이팅으로 그 사람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건 있어요. 레이팅 솔랭 랭크가 낮아서 까이는 프로게이머는 있어요. 근데 높다고 프로게이머한테 그거는 어떤 메리트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오리아나를 못하진 않, 못, 잘하지 않을까. 상대가 또 잘하는 거죠 워낙. 아무튼 그래서 비팅 같은 경우에는 잘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특히 돋보였던 게 마파 서포. 네. 아 마파 서포지 진짜 매드라이프 마파신이다 라는 채팅창에 마파신 오 마파신 뭐 이럴 정도로 잘했는데 한번 던진 거. 아 그게 진짜 5경기 그게 한 방에 레오나의 천국의 검 그 한 방에 모든 걸 그리고 그게 모든 걸 갈랐지. B팀은 졌지만 얻는 게 많을 거라고 계속 저희가 중계 때 말씀을 드렸던 거는 미터스 게이밍의 초반 설계에 너무 많이 휘둘렸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처나 대응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분명히 연구 보완해서 더 나중에는 그거를 보완한다면 충분히 더 강력한 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타테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들이잖아요. 나는 스타테일 플레이를 보면서 마파가 잘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보면서 아 카우스 때 진짜 잘했는데 왜 못하지? 스코어도 왜 못하지 않았어요 마파가. 무난했죠 그냥. 그러니까 왜 눈에 띄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난한 게 나는 불만이었던 거야. 카우스 할 때는 그렇게 잘했던 애가 LOL 아직 적응을 못했나? 근데 지긴 했어도 스코어 마파는 마지막 경기에 마파가 한번 던지긴 했지만 그 외에는 다 스코어도 너무 잘했고 마파도 너무 잘했고. 그래서 B팀도 개인기로는 나는 개인기로는 IG를 이겼다. 그리고 비타민이 하는 얘기가 실제로 정말 많은 거를 느끼고 굉장히 분해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경험을 더 쌓아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대요. 그래서 참가 이번에 참가한 것 자체는 우리한테 엄청난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라인 수합이나 이런 것에 경험이 많이 당해보질 않아서 정글러가 지금 상황에서는 터렛에 와서 한번 봐주고 했어야 했는데 그거 타이밍 한번 놓쳐서 말파이트가 완전히 망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이 됐고, 전형적인 이제 막 만든 팀의 부족한 면을 보여준 거예요. 전략적인 면, 아직 다섯 명이 한 팀으로 뭉치는 그런 면을 보여준 거고. 그게 뭐, 나 아직 평가하긴 이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롤러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이제 윈터 시즌이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언제 그러면서 하면 된다, 발전할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냐,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부분이었고, B팀은 제일 아쉬웠던 거는, 역시나 초반 설계, 전략적인 대응, 좀 이런 게 좀 부족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4일차가 팀 WE 대 CJ 엔투스의 경기인가? 좀 일방적인 경기가 나왔고 이게 사실은 할 얘기가 많은 CJ 엔투스와 팀 WE 월드엘리트. 일단 좋은 얘기부터 하면요, 인색. 그리고 어제 저희가 또 중계를 찌면은 인색이 이 경기부터 리진을 꺼내 들었는데
뭔가 혼자 분전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IPL에서도 똑같았어요. 인색은 혼자 느낌. 뛰어다니고 네.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인색은 다 하지만 롱판다가 아이디를 아이디 앞에 CJ를 붙였어요. 지금 제가 말했죠. 용재호 쓸 때 롱판다만 왜 앞에 CJ가 없을까? 다들도 없어. 다들 아직도 없을 것 같아. 중요하거든요, 그거 사실. 팀에 그런 거에 소속감 단순한 소속감으로 의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첫 대목이 사실은 아이디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낙겜 정열맨. 낙겜 가림토. 제가 그 앞에 낙겜 안 붙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정열맨 그냥 가림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굳이 낙겜을 붙이는 거는 내가 낙겜이라는 틀 안에서 무엇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영혼까지 팔겠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관계자들한테 이거 오픈해도 되냐 100% 뺀쳐먹습니다. 아 당연히 싫어하지. 그런 것처럼 하지만 거기서 만약에 제가 그냥 낙겜을 붙이지 않고 가림토라는 이름으로 똥을 쌌을 때 누가 그 똥 치워주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겜을 붙이는 거야 사실. 근데 낙겜을 붙여주거든요. 근데 말이야. 그걸 가지고 그걸 붙이고 욕했잖아. 욕해서 사과하고. 그러니까 그 똥을 낙겜이 치워주잖아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낙겜이라고 하는 게 팀원을 믿고 그럼 내가 회사를 믿고 솔킬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믿고 그러면은 롱판다는 이제 CJ를 붙였으니까 팀원들을 믿겠다? 위기를 느낀 거지. 야, 지금 위기를 느낀 거지. CJ는 총체적인 좀 어려웁니다. 이대로 윈터 시즌을 가기에는 냉정하게 봤을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탑도 미드도 바텀도 인색을 제외하고는 그럼 너무 팀원이 바뀌어. 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바뀌잖아요. 아 또 지켜봐야지 뭐 계속 바뀌어. 근데 그게 뭐 오래 지켜봤잖아 근데 야 롱판다는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어. 아 롱판다 롱판다 문제 아니까 롱판다는 가만히 있다로 다른 팀원이 바뀌면 당연히 그게 팀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거를 CJ가 바꿨다라고 보는 거는 CJ 잘한 거 아니라고 아닐까? 아니 선수들 사정으로 선수들이 나가고 뛰쳐나오고 그거는 아까 그 사정은 모르고 그 바뀐 게 문제라고. 바꾼 거 자체가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팀원이 나갔던 방출을 당했던 난 그거 모르고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계속 바뀌는 거 어쨌든 문제가 있다. 너무 많이 바뀌고 있다. 자주 바뀌잖아. 적당히 바뀌어야 되는 건 맞죠. 포지션까지 막 바꾸고 계속. 그렇다면 처음부터 CJ 엔토스를 만드는 주력 멤버 다섯 명을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럼 낙겜이 잘못했네. 이거 아닐까? 낙겜이 잘못이야 또 거기야? 아니지 거품게임단 NLB 우승을 한 낙겜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가? TPA에서 우승을 시켰으니 TPA에 이어서 이것도 CJ에게 우리가 잘못한 건가? 좀 반대네요. 아. TPA를 우리가 키웠고 거품게임단은 저희가 저희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네 CJ가. 그러니까 사실은 다데가 들어오고 페코가 또 빠지고 지금 누구 들어갔지? 우주체가 발레면서 낀시랑 지금 롱판다만 그냥 있는 상태고 근데 확실한 거는 인색은 월드클래스급이다. 나는 근데 좀 생각이 다른 게 중계 당시에서 리신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건 아니야? 난 그걸 리신이기 때문에 날아다녔다고. 나는 팀 W한테 그래도 위험을 줄 정도면 근데 그걸 리신 난 오히려 인색 플레이도 그래서 그냥 솔랭에 가까운 그러니까 팀이 그렇게 망하니까 어떻게 보면 리신은 혼자서 뭐가 이렇게 된 느낌이 좀 들었다라는 거였고 뭔가 좀 더 그러니까 인색이 못했다는 건 아닌데 인색만 잘했다고 띄워줄 분위기는 나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은 근데 이건 있어. 인색은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멤버가 다시 들어간 거지. 나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바뀐 거니까 그 전 멤버가 또 나가고 막 인색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 CJ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지켜봐야 돼? 시제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뭐 연습 내가 딱 떠올려지는 게 연습할 때 어떤 분위기일까 팀별로 좀 잘하는 팀들을 보면은 딱 한판 하면서 아 이건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얘네는 말 없이 그냥 다섯 명이서 돌리자
너 이거 해, 너 이거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겼네, 졌네, 이거 끝나고 그게 뭔가 좀 피드백도 없고 아니,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하지만 CJ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라고. 일단 그 노하우를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팀들이. 근데 지금 코치님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코치는 팀이랑 찬단이랑 같이 들어왔지. 계속 같이 계셨죠. 코치님이 누구시? 이재용 코치. 코치. 스타 코치. 롤을 잘 모르시나요? 롤 잘하세요? 오, 역시 나 게임에서. 아니 롤을 아니까 봐봐 나진도 박준석 감독이 있을 때랑 다르잖아요. 롤을 아시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랑. 정성이 모르는데? 아니 정신이 들어갔다고. 심성성 코치가 들어가면서부터 아까 그 내용적인 면에서 누군가가 밖에서 압박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해야 되는데 누군가 다섯 명에서 이끌어간 사람이 한 명이 없이 다섯 명이서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맞는 게 KT도 아까 이야기를 해보니까는 옥창용 코치님에 대해서 잔다르크 예, 실력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잘할 수 없다. 코치가 당연히 우리보다 게임을 잘 알 수는 없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팀장이 그런 리더가 그런 거를 뭐 추스리고 이렇게 한다라도 어차피 게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게임 밖에서 보면서 이거를 컨트롤하고 외부 정보를 물어주고 독려하고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 역할을 KT에서 코치님이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대요. 그런 측면에서는 코치가 게임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그 팀원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LOL에서 코치 체제가 들어갔을 때 제일 걱정했던 거는 선수들이 코치 말을 들을까였거든요. 선수들이 왜냐면 지금 되게 자신감이 넘쳐나는 상태에서 코치가 뭔가 들이밀 만한 배경이 없으면 뭐 전 우승자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은 선수들이 과연 코치의 말을 얼마나 존중하면서 그거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 체계가 잡힌 팀과 안 잡힌 팀은 분명히 성적에서 차이가 나중에 날 수밖에 없다. CJ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CJ 지금은 CJ가 성적이 왜 안 나오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서 뭔가 이게 좀 그러니까 아무리 레이팅이 낮은 사람이 해도 게임 하는 사람이 그 게임을 보는 거랑 밖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랑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 모든 걸 다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기공어량이 777개 별풍선을. 와. 고마워. 사랑합니다. CJ가 난간을 타게 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냐를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죠. 그래. 일단 자주 바뀌는 게 문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뭐냐면 CJ가 지금의 전력보다 훨씬 더 좋아져야 전체 판이 흥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명문가 CJ가 지금 노출된 이 전력으로는 윈터 시즌이 거의 시야 제로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지금의 CJ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낙제메탑 단사마의 이야기를 따라 보면 CJ에서 필요한 건 선수 교체가 아니에요. 코치의 그렇죠. LOL 전담 코치. 그렇죠. 뭔가 좀 더 엄격하게. 그렇죠. 넌 이거만 잘해서 안 돼. 이것도 해봐. 이것도 해봐. 이거 너 내일까지. 한나도 아이디에 CJ 붙였단 말이야 이제. 이거 뭐 내일까지 무조건 너 마스터해봐. 이런 식으로 좀 밖에서 압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선수들끼리 그런 말하기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다 친한데. 그렇지. 너야, 넌 이건 좀 해라. 막 이렇게 싫은 소리 하다 보면 또 그렇지. 이렇게 좀 끌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클템 같은 경우는 뭐 갔나 새끼 말 좀 할 것 같아. 근데 아니 그러면은. 무쿠자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 그렇지. 무쿠자 이렇게 하다 딱 쳐다봐. 아, 형 죄송합니다. 아니, 그걸 마우스 이렇게 놓치고. 거기는 나이가 다 많지 않아? 나진 실드. 기본적으로. 히로 선수 빠져서 그래도 조금 다시. 예, 젊어졌지. 조정이 됐죠. 아, 그러면 우리가 KT 얘기하면. KT 얘기하면 히로 얘기를 안 했구나. 이따가 좀 이따 히로 얘기를 다시 해보고. 그럼 CJ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선수의 교체가 아니라. 그럼 선수 개개인의 면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야, 당구는? 나빠요. 나쁘다. 지금 현재 실력은 솔직히 떨어지는 게 맞죠. 라인전에서도 뭐 크게 눈에 띄는 선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정체적 난국. 그걸 사실 우리가 여기 여기서 답이 나온 건 CJ가 이미 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 제3자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얼마나 상황이지만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팀은 당사자는 CJ 엔투스일 겁니다. 목소리도 안 좋더라고 이재용 감독님. 그래서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CJ 엔투스가 사실은 하루 이틀 팀 하다가 말 거면 어떻게든 더 좋은 선수들을 한 번 더 교체하고 교체해가지고 뭔가를 해나가겠지만 분명한 건 이 팀들이 대기업 팀들이 거의 10년간에 10년까지는 안 돼 10년간에 그런 선수들을 키워내고 노하우. 이런 노하우가 체계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서 선수들을 그러니까 나는 선수 당구는 선수 교체를 너무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그 시스템 안에서 끌어올리는 거 다 끌어올려봤는데 뭔가 우리 팀하고 맞지 않거나 더 좋은 성적을 내게 이 상황 이 체제로서는 이걸 더 끌어올릴 수 없다라는 판단에 교체 카드를 꺼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팀으로 팀 내에서 다른 팀으로 뭐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그 팀이 갖고 있는 아닐 수도 있고 뭐 그거야 뭐 롤러가 주장하는 모토지 그럴 수도 아니면 말고 그럴 수도 시리에서 말할 시리에서 말할 거야 너희나 잘해 그 정도 롤러 하든가 그거 같이 약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쪽 멤버 교체는 들을 게 없는데 나 그럼 멤버를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CJ는 앞으로 더 기대를 해봐야지 되고 어 더 잘 되기를 우리가 응원을 해줘야 돼요.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팀들이 되게 이렇게 네, 많이 그 KT도 최근에 세팅이 됐고 많이 세팅이 되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기존 강팀들이랑 그런 어떤 새로 생기는 팀들이랑 격차가 빨리 안 좁혀지면요 되게 재미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독주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흥미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서 팀들이 빨리 치고 올라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CJ도 사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줘야지 롤판 자체가 재밌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CJ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J 얘기는 CJ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지켜봐야 될 멤버 네.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것도 분명히 멤버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언제 얼마 안 됐고 그 분명한 거는 다대도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실력은 다 인정을 받았던 선수니까 이게 한 팀으로 이렇게 다 융합이 되는 그런 거를 기대를 해보고 롱판다가 빨리 블라디미르를 제외하고 뭔가 블라디미르만큼 포스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챔프가 몇 개나 더 생겨야 된다 어차피 지금 오픈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네 일단 용재모토 나왔던 팀들은 이 정도까지 네, 정리를 하고요 다음 팀이 이제 IPL에서 경기했던 팀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IPL 첫 번째 경기가 낮은 쉴드 대 아저브 블레이즈의 경기였어요 아 여기서 좀 다들 이제는 끝났다라고 평가했었던 낮은 쉴드가 승리를 거뒀어요 네 아주브 블레이즈가 졌습니다. 원인은 다들 아시잖아요. 멤버가 바뀌었죠, 아주브.